자 이제 400m 허들 U18 남자부 결승전 참가 선수 소개해드리죠. 3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 곽이찬, 4레인입니다. 신명고등학교 김경민, 5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 최정웅, 6레인입니다. 광주체육고등학교 박태원, 7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 우인채, 8레인 설악고등학교 오민석. 자, 오늘 출전 선수 중에서 올해 시즌에 메달을 이 종목에서 확보한 선수는 3레인에 있는 대구체육관의 곽이찬 선수 단 한 명뿐이에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처음 도전을 한다든가 아직 메달이 없던 선수들이 오늘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지금 경기에 임하는 선수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U18 남자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400m 허들 결승전. 자, 역시나 곽이찬 선수의 초반 뛰어넘는 속도가 빨랐고요. 네. 3레인의 곽이찬. 자, 이제 직선주로 곽이찬 선수가 많이 빠르죠. 예. 그리고 대구체육회 우인채 선수가 이제 두 번째 빠르고요. 자, 같은 학교의 곽이찬과 우인채 순서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에서 가장 좀 잔뼈가 굵은 곽이찬 선수가 이제 곡선주로 빠르게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체육고등학교의 두 명의 선수 곽이찬과 우인채. 곽이찬이 조금 더 거리를 벌리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조금 지쳤어요. 네, 이제 곽이찬에게 남아있는 허들은 단 하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구체육고등학교 곽이찬. 자, 마지막 허들 뛰어넘었고요. 곽이찬이 막판에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쭉쭉 뻗어나오는 곽이찬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학교의 우인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온 광주체육고등학교 박태현 선수였고요. 네. 박태현 선수가 110m 허들에서는 대신기록을 수립했잖아요. 네. 역시 400m 허들은 단결 스피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곽이찬 선수가 초반에 페이스가 너무 오버 페이스가 됐어요. 그 후반에 좀 발걸음이 느려졌는데도 54초 56으로 본인의 또 최고 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예. 자, 이거 정선에서 네. 최고 기록을 수립한 곽이찬 선수. 네, 약 1초 정도 단축을 했죠. 네. 자, 이 400m 허들에서 1초 단축이면 상당한 단축이라고 단축이죠. 그러나 마지막 이렇게 허들을 넘고 마지막까지의 그 거리가 40m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서는 아주 힘을 내서 강한 정신력을 밀어서 본인의 기록을 단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일반 400m 경기도 막판 한 100m 정도는 진짜 정신력으로 뛴다고 하는데 허들까지 뛰어넘어주면서 막판에 더 힘을 내봤던 곽이찬 선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곽이찬 선수가 중학교 때 110m 허들을 전승을 거뒀었어요. 네. 상대가 없었죠.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 곽이찬 선수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0m 허들을 이제 꽁충꽁충 넘게 뛰죠. 허들이 높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성적 거지 못한 제가 볼 때는 오늘 뛰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주종목을 400m 허들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4초 56이면은 고등학교 3학년들과 비교해도 올해 랭킹 3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지도하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400m 허들이 오히려 100m 허들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